아, 혹시 여기 재난지원금 되나요? 네. 네. 아내분께서 데이지 좋아하는데. 아, 맞아요. 근데 데이지가 없어서. 네. 이거 마트리카리아예요. 마트리카리아요? 네. 데이지 좋아한다고 아시더라고. 어떻게 아시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엄청 신기하네. 고마워요. 네. 엄마 진짜 맛있어. 완전 최고. 튤립 모양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그거 한번 처음 하는 거라서 떨려. 엄마가 떨릴 때 영희는 힘내라. 힘내라! 아빠 이거 누구 건지 알아요? 여은이 거? 아니 아빠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 얼려서 딱 썰면 멋진 무늬가 나올 거야. 아빠랑 잠깐 놀고 있어. 샌드위치 먹어볼까? 생크림 생과일 듬뿍 넣어서 아내와 딸이 정성껏 만들어준 사랑의 샌드위치.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이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생크림 막 직접 막 해서 과일 이렇게 짠 해서 이제 자르면은 아주 아주 멋진 모양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잘라보겠습니다. 착! 짠! 네, 얘도 일로 와. 딸기. 뭐야, 잠깐. 물음표요. 너무 예쁘다. 이거 하트 딸기. 어, 이거구나. 하트 딸기, 튤립, 이것저것. 또 무언가 예쁘죠? 먹어보겠습니다. 음료수 먼저. 돈시몬 발렌시아 오렌지 주스.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100% 오렌지 착즙이래요.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딸기 먼저. 어 뭐야 딸기가 아니잖아? 아니 여기 요 화면이랑 반대여가지고 아 바보. 아 맨날 여은이가 막 이 반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아 되게 귀엽다 생각했는데 저도 귀여운가요? 듬뿍. 아, 아, 이 싫어할 것 같네. 이 싫어. 아니, 이거. 동물성 생크림이라서 모양 유지가 잘 안 돼서 냉동실에서 꽁꽁 얼렸다가 잘라야지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했다가 자른 거거든요. 근데 한 20분 정도 상온에 있었어서 이렇게 생크림은 녹았는데 과일이 안 녹았어. 야, 이거, 야. 30대 이하만 할 수 있는 먹방이다, 이거.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이가 시렵지? 치과를 가봐야 되나? 아, 생크림은 진짜 맛있는데. 여기만 먹어. 아, 뭐야. 키 왜 이렇게 저? 잠깐만. 이따가 먹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금방 녹겠죠? 이제 좀 제대로 녹은 거 아, 덜 녹았나? 그죠? 녹은 거 같죠? 근데 확실히 이게 이제 녹으니까 형태가 슬슬 무너지네. 그래서 아까 처음 딱 일렬로 세워놨을 때가 비주얼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썸네일로 쓰면 되겠다. 지난번 수플레 계란 후라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당연하죠. 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키위가 복병일 줄이야. 야자 하트. 맛있겠다. 얘는 안 녹았어요. 또 뭐야? 아, 딸기 왜 이렇게 시지? 뭐요? 반항하는겨? 지금?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만 생각하면은 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 엄청 달아. 근데 딸기랑 키위는 상큼하고 아주 좋은데요. 근데 차가우면서 쉬니까 아이고. 아, 좀 더 녹여야 되나? 아, 포도 녹았다. 야, 얘는 폭탄이다. 안 돼. 이쁘니까 여기다 넣자. 야, 이거 제대로 녹여서 먹어야 되겠네. 포도 들어간 거 없냐, 포도? 근데 이거,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어야 이 구독자분들이 즐거워하실 텐데. 영원히 줄까? 일단 요게 생크림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사실 생크림에 이것만 있었어도 너무 잘 먹었을 것 같고, 과일 대신에 딸기잼 있었으면 더 잘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일들이 단맛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아주 새콤하거든요. 강렬하게 아주 많이 새콤해가지고. 이게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분명히 상큼하고 새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샌드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제 빙의를 하는 거지. 나는 새콤함을 정말 좋아하는 새콤함의 매니아다. 난 프로니까. 아, 너무 이쁘다. 난 신 걸 좋아한다. 나는 이가 시렵지 않다. 와, 이거 샌드위치 진짜 해자네. 잘 봐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과일로 꽉 차 있어요. 이야, 이게 아내가 맛있게 먹으라고 아주 그냥 꽉꽉 채워서 주셨네. 아이고, 고마워요 여보. 아, 맛있다. 야, 이거 봐요. 진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꽉 찼어, 과일로. 딸기는 아껴 먹어야 되겠다. 제일 좋아하니까 아껴 먹어야지, 이따가.
얘는 또 왜 갑자기 시계 느껴지지? 아, 시긴 시거든요. 아이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